자 보세요. 이거 해볼게요. 자 9구단 8단 출력해보세요 라고 나왔죠. 네. 그러면 자 while 문이 뭐예요? 뭔가 똑같은 패턴의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. 보시면은 똑같은 거죠. 이거 밑에 걸 다 지울게요. 다시 한번 똑같은 거를 얘를 계속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내가 3까지 8 곱하기 3까지 해야 된다 그럼 얘를 3번 복붙해도 되는데 그럴 바에 어떻게 한다? while을 붙이는 거예요. while이 뭐예요?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은 요 밑에 라인이 특정 패턴이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한 얘를 계속 당분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. while 뜻은 뭐라고요? 뭐뭐 할 때 동안 계속. 그 다음에 언제까지죠? i가 3보다 작은 동안에는 이 녀석을 계속하겠다. 그러면은 i가 1일 때 참이니까 실행, 2여도 참이니까 실행, 3이어도 참이니까 실행. 4면 어떻게 돼요? 빠져나가죠. 그러니까 여기 몇 번 시작된다? 3번. 그러니까 여러분이 9까지 곱하고 싶으면은 i가 9까지 증가하잖아요. i가 1일 때 한 번 실행하고, 2일 때 실행하고, 3일 때 실행하고. 이게 정답이죠. 이게. 해볼까요? 위에 거는 다 없애고 네, 단도 8로 고치고 어디 갔냐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됐죠. 이거를 여러분 3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? 네 3까지 나오는 거. 자, 여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제부터 제가 3부터 4까지, 3부터 7까지 출력하는 거 해볼게요. 3부터 7. 그럼 i를 뭐로 해야 돼요? 시작값을 3. 그다음에 y를 한 다음에 잘 보세요. 자,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, 여러분? 자,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. 왜 큰일 나죠? i가 3이고 여러분 그럼 이게 참일까요? 참이죠? 참이면 실행하고 참이면 실행하고 참이면 실행하니까 이거 영원히 3이 나오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자, 자 그러면은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요게 시작점이고 이게 뭐예요? 끝점이고 이게 뭐예요? 보폭이에요. 그러면 네, 잘 보세요. 1부터 7까지 몇 걸음을 걸어야 될까요, 여러분? 1부터 1 상태에서 7에 도달하는 데까지 잠깐만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네 1부터 7이 될 때까지 1일 때 실행, 2일 때 실행, 3일 때 실행, 4일 때 실행 해서 이렇게 됩니다. 한번 보세요. 자,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시작값이 4니까 뭐뭐뭐 출력돼요? 몇부터 몇까지? 4부터 7까지. 자, 이렇게 하면 몇부터 몇까지? 4부터 6까지죠. 자, 그리고 또 보세요. 만약에 제가 이거를 보폭을 2씩 증가한다 해볼게요. 그러면은 4가 출력되고 나서 5를 건너뛰고 바로 뭐가 돼요? 그렇죠. 6이죠. 뭐부터 몇까지 나와요? 4부터 6까지. 그렇죠. 그 다음에 자, 보세요. 이거를 제가 0.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이게 시작값과 끝값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에 보폭을 많이씩 가면은 몇 번 만에 가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폭이 굉장히 짧죠.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굉장히 많은 횟수를 가야 여기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.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i의 값이 영원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. 계속 영원히. 이건 주의하세요.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이걸 한 칸 더 쓴다던가 이걸 이렇게 쓴다던가 이러면 안 됩니다. 무조건 쓰셔야 돼요. 됐습니다.